51장에 이한 사람도 살지 않는 이 무인도 해변 모래사장에 이 엄마 거북이가 와서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모래를 덮어주고 엄마 거북이는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엄마 거북이가 온 곳은 어디냐면은 오키나와 근처에 있는 작은 섬이었어요. 자, 그런데 50일 후에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얘들이? 얘들이 중구난방으로 마음대로 안 가요. 일정한 방향으로 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네? 바다로 간다고? 바다로 간다는 말은 별로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작은 섬에서 중구난방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바다로 가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제히 같이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은 무엇인가가 이 거북이를 어떻게 이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끌고 가지 않으면 이 거북이 새끼들은 막 중구나무가 지 마음대로 흩어져서 갈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거북이들이 지금 바다로 가요. 이 애들은 바다가 어딘지를 알까요? 바다가 뭔지 알까요? 모르죠. 이제 세상에 처음 태어나가지고 바다에 가본 일도 없어. 그런데 바다로 가요. 그런데 이 거북이는 사실 그냥 바다로 간다라고 말해도 그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를 가게? 엄마 있는 데로 가요. 근데 엄마를 알아요, 몰라요?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 그래도 가요. 저는 이 사진을 다 보면서, 우리 인간도 이 거북이 새끼들하고 똑같고. 우리는 태어나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하여튼 누구를 향하여 갈까?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 가요. 자, 근데 거북이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이 거북이 새끼들은 선택을 못 해요. 하여튼 정해진 곳으로 오키나와로 가요. 그 애들은 정해진 대로 가요. 자, 이 거북이 새끼들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오키나와로 1200km를 가면서
뭘 먹어야 될지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모르고 가요. 그러나 뭘 먹어야 될지 정해져 있어요, 안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는, 몇 살까지는 뭘 먹고, 그 다음에는 또 뭘 먹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가는 길도 정해져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도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쭉 하면서,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냐고 하면, 이 거북이는 바닷물 속에 뭐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요. 그래서 또 솔직히, 지금 여기 모래사장에서는 이렇게 걸어가지만, 이제 이 바다에 잔잔한 파도가 오고 있는데, 이 파도 저 부딪히면, 이게 뭐야? 그렇죠. 몰라요, 이게 뭔지. 이게 물인지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거북이가 물에서도 걸을까? 물을 탁 만나면 수영하기 시작해요. 수영 레슨 받았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태어나서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갈 길이 있어요. 그 바다를 만나면 수영하고. 그 다음에 또 참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그 물 속에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지 거북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고 싹 가는데, 보니까 눈앞에 막 물고기들이 지나가고 막 그런데, 이게 무엇들인지를 알게 모르게.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 인생도 사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어떤 계기를, 어떤 그런 시점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 그 결정되어 있어. 하나님은 이미 그거를 어떻게 결정했어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네? 자, 일어난 하늘의 전쟁 때문에 이 우주가 어떻게 분열되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주를 통일해서, 통일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어 천국으로 받아들여야 될
뭐가 있다? 했잖아요. 책임이 있다. 구원은,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인 줄 모르면 자꾸 내가 내 힘으로 가는 줄 알아요. 아, 뭐, 이거를 지키고 저걸 지키고 뭐 착하게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꽉 찼어, 교회가. 근데 그런 사람으로 꽉 찬 교회는 기쁨이 넘칠까 아닐까?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천국 간다는 것이 뭐예요? 와,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를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못 가고 저러면 가고 막.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은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지. 내가 알아서 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탁 갔는데 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나 그러나 가야지.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 속에 뭐가 없어? 희망이 없어. 확신이 없어. 아,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을 천국으로 갈, 뭐요? 계획을 짜두셨고, 그 계획이 뭐요? 십자가의 계획이야. 그래 놓고, 다, 이제 구원을 끝내놓고, 자, 이제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다. 남은 거는 뭐냐? 너희가 이렇게 여기서 이 땅, 지구에서 살다가 죽으면, 아, 내가 부활시켜서, 천사처럼 만들어서,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는 몸. 그렇죠. 이 흙으로 만든 몸은 아닌 천사 같은 영적인, 몸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무엇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성품 가지고는 신의 성품에 참여 못 합니다. 아시겠죠? 이 성품은 뭐예요? 이기적, 자기중심적이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욕심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고, 뭔가를 남의 것을 탐내고 있고, 그거하고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싸우고 있는 몸, 죄와 싸우고 있는 몸을 무슨 몸이라 그런지 아세요? 죄의 몸이라 그래.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몸이라 그래. 그걸 잠깐 한번 보고.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 아니에요. 뭐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자꾸 생각한대. 자,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았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다고 내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아직도 살아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우리가 죽었다고 하나님은 그 다음 말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죽은 것이라고 여겨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겨 주신. 자, 그래서 이 여겨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면 성경이 헷갈려요. 아, 십자가야. 내가 죽은 일이 없는데. 네. 그래서 하도 봐. 자, 보세요. 자,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지나가면 그 스트레스예요. 자, 착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착한 일 할 수가 없죠. 왜? 우리 죄인은 착한 일 할 수 없어. 왜? 아이고. 죄인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란 말이다? 본성이 뭐예요? 조건적으로 글러먹은 인간들이야. 우리는 유전적으로 이미 본성이 자기중심적이라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자체가 글러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죄인은 그런 착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착한 일을 못하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어떤 자라? 하나님을 경건한 자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경건하지 해요 안 해? 안 하다고 신의 성품에 참여 못해.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야.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착하다 해주셨다 이 말이야. 그 착한 걸로 해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희생시켜서 죽였으니까 하나님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저 값을 치루었어. 값을 치루었다면 하나님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왜? 구원했으니까. 그런데 나에겐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 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왜? 값을 치렀으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까지는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난 뒤에 우리를 무엇으로 샀으니 그 성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들을 뭐예요?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소유권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소유권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무엇의 노예였어요? 죄의 종, 죄의 노예였어. 이제는 죄의 죽음에 속하지 않았어. 왜? 예수님이 그 사망에게 사망으로 갚아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피로, 생명의 피로 우리를 사서 이제 나는 하나님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소유고, 그러므로 또 하나님은 우리는 변한 거 별로 없을지라도 의롭다, 옳다, 완전하다라고 어떻게 해 주시는 거야? 여겨 주신다. 자, 보세요. 이제 나옵니다. 착한 일을 할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는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일단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고마울 때, 너무나 감사할 때, 예. 예. 내 몸 상태가 형편없었는데, 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막 그러니까 막 힘이 뭐요? 힘이 나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지고, 막, 그럴 때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 그때만 잠깐 그래. 아시겠죠? 그러나 또, 세상 속에 파묻히면 또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인간이야, 우리는. 지금 이거 가지고는 이상구라도 이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이거 가지고는 못 가고 뭐 가지고 가? 믿음 가지고 간다고. 아직도 이것밖에 안 돼도 나는 하나님 거야. 그거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 착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착한 일을 못하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죠. 이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왜 의롭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이런 아직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어? 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뭐요? 죽이고 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를 이제 너는 내 아들로서 너는 완전하다 라고 뭐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런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런 하시는 일을 뭐 하는 자? 믿는 자.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졌으니까 나는 너희를 의롭다고 한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뭐예요? 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의 뭐를 보고?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여기 여겨 주신다는 걸 모르면 또 이중 인격자가 돼요. 아, 난 믿음은 의롭게 되는 건데. 내가 나를 보니까 뭐예요? 별로 아직도 의롭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또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왔다 갔다 불안한 거예요. 저도 그런 시대를 지났어. 아시죠? 어떤 지금처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문장이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그 옛날에 30년 전에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 못 깨달았을 때는 고기 먹으면 천국 못 가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살았다고. 아시겠죠? 뭐를 안 하면, 뭐를 안 하면. 그게,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시대가 있어요. 심지어 누구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초등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철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다 조건적이니까, 다 천국도 결국 어떻게 해서 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조건적으로 내가 뭘 착해서, 내가 잘했어. 그래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야. 나는 믿으면 의로워야 되는데, 아무만 봐도 자꾸 뭔가, 옛날 버릇, 옛날 나쁜 이기심, 욕심이 자꾸 활동을 해. 여러분. 그러니까, 야,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이거는 천국, 이거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이제, 그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들은 선교단체에 속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선교를 한 거야. 인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선교하고, 막, 천국 갈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야. 자기가 거룩하지를 않아. 의롭지를 않아. 완전하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자기는 진짜, 자기들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를, 하나님한테도 확실하게 하고, 자기들도 확실하게 하려고, 세상에 40일 금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왜? 금식하면 그렇게 질 줄 알았는 거야. 40일 금식해가지고 몸을, 건강을 많이 망치고 그랬는데도, 금식하기 전하고 달라진 거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박사님, 그래서 벽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40일 금식까지 했는데. 그 저는 그 사람들을 참 좋아요. 그래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3박 4일 이래가지고 꼭 와요.
프로그램 없을 때. 그 요즘 이제 줌으로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 그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고, 야, 이건 나는 이래도 아닌데. 라는 거는요, 그 정직한 사람이에요. 안 정직하면 어떻게 되게? 나는 40일 금식했다고 딱 봄잡아. 너희들 30일 금식한 적 있어? 응?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철저히 뭐가 되는 거요? 영적 위선자가 되는 거. 이거 위험한 사단의 함정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선교단체를 포기했어.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40일 금식도 하고, 이래도, 아, 확실한 기쁨,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감사, 기쁨, 행복, 이걸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누구 추천을 받고, 부부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뭐를 알게 됐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벽에 부딪힌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완전해져야만 천국을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받아주실 거라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조건적 하나님이야.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살면 새가 빠지게 착하다가, 아시겠죠? 착하다가 결국 벽에 부딪혀. 정직한 사람들은 벽에 부딪혔을 때, 아, 나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야. 그런데 끝까지 자기는 의롭게 되었다 라고 믿는, 그런, 그러면서 결국 조건적,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인데, 나는 그 조건적 하나님의 조건을 다 뭐요? 충족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 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저는 보니까, 나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정직성이 이게 참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 다 이해했으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착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다음에, 착한 일 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무것도 하나한테 해드는 것도 없는데, 야, 나를 구원하셨다고. 무슨 말이 저절로 나와.
대박! 이 대박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대박이란 말을 못했어. 대박이야, 이거! 와!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큰 대박 난 사람이 누구요? 예, 강도야.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면 강도. 대박 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방금,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대박을 대박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성경 해석을 막 꼬아서 해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바로 오늘 지금 네가 나를 믿는구나. 지금. 내가 말하노니 네가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야. 이거는 그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오늘, 그 다음에, 뭐, 콤마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 오늘이 아닌 걸로 자꾸 만들라고 애를 써요. 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안 맞으니까. 여겨주시는 것을 잘 몰라. 그래서 제일 놀라운 말은 이 여겨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외우시려면 한번 넣어보세요. 여겨주신다는 단어가 그리스말, 헬라, 성경 원어로는 로기조마이입니다.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것만 좀 하나 외워두세요. 로기조마이. 그래서 여러분, 같이 교회에 댕긴 사람들, 너 로기조마이가 뭔지 알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로기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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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착한 일 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야. 박수. 그래서 그 사람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은 그걸 아는 거야. 다윗은 착한 일 안 해도 이런 나 같은 놈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래서 다윗은 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 왜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냐면, 모세 율법대로 하면, 다윗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이? 다윗 왕이 세상에, 왕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왕궁에서 높은 데서 심심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샤워실도 없고 뭐 그러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마당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여. 근데 다윗이 뽕뿅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왕도 참 대단하죠. 뭐 자기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 신하를 불러가지고, 저기 저 여자 보이지? 저게 누군지 알아봐. 아니, 착하기로, 하나님 잘 믿기로, 유명한 왕이야. 온 백성이 다윗을 쫙 존경하는 거야. 근데 다윗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누군데? 남편은 우리아라는, 지금 현역 장교로서, 지금 현재, 지금 팔레스타인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잘 됐네. 그럼 그 여자 혼자 있겠네? 그렇습니다. 데리고. 그래가지고 잡버렸어. 그거는 모세 율법에 하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돌 맞아 죽게 돼 있어. 뭐가 되면? 탈로가 나면. 그때는 여자는 아무 발언권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도 호소를 못해. 그래서 다윗이 뭐가 걱정이 돼요? 야, 하룻밤 잤는데 문제는 뭐예요? 남편은 벌써 6개월 전에 전쟁터로 가서 전쟁 중이야. 근데 자기가 오늘 잤기 때문에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임신을 했다면, 아니, 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애가 생겼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 다윗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니까. 다윗이 착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이런 거를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남의 젊은 여자 아내를 어떻게 탐냈잖아요. 그리고 간음했잖아. 그러니까 죽음 마땅해요. 모세의 법에 율법에 의하면 사형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야, 다윗이 골치 아프네, 이거. 그러면, 이제, 그 요압 장군한테, 예, 문자를 보내요. 카톡으로. 그, 우리야, 소위, 뭐, 중위를, 특별 휴가를 보내라. 바로. 그 옆 장군이 카톡을 받고 보니까 이상해. 아니, 왕이 어떻게 일개 중위를 아냐, 이 말이야. 휴가 보내. 이상하다. 그래서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게 뭐를 잡혀요? 약점을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사단이 다 그 사단의 함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했던 요압 장군이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왕이 보내라고 그러니까 휴가 보내. 휴가 보내는데 이 우리야 중에는 어떤 사람이야?
내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내 혼자만 어떻게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내 마누라와 동침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냐? 난 못해. 이런 사나이야 또. 그래서 이 우리아가 휴가를 와가지고 집에 안 가. 안 가고 어디로 온 거야? 왕궁으로 오는 거야. 왕궁으로 와서 왕궁 잔디밭에다가 슬리핑백 해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야. 다윗이 딱 뭐요? 골 때려 안 때려?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응? 어 그렇구나. 큰일 난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다윗이 그 우리아 중위를 불러가지고 술상을 차려오라고 술을 먹인 거야. 뭐 술 먹여놓으면 마누라한테 갈 거다. 근데 이 자식 술 먹고도 안 가는 거야. 못 말려. 그래가지고 원대 복귀시키고 요압 장군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때 전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화 가지고 어쨌든 우리아를 어떻게 위험한 지경에 제일 위험한 작전이 뭐요? 수색대입니다. 수색대. 수색대는 제일 용감하고 전쟁 잘 치고 그런 사람들 특별히 뽑아서 이제 적군 몰래 적진에 가서 수색하고 오는 거예요. 그 죽을 확률이 아주 많아. 그래서 수색대로 보내가지고 죽이라. 요압이 이거 이상하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아가 결국 죽어요. 죽자 다윗은 요압의 아내 이름이 바세바야.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예요? 하하. 우리 왕 다윗도 뭐예요? 이야. 악하네. 그만큼 다윗은 뭐예요? 악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여러분 돌 맞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윗은 형을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았게? 다윗은 그 이게 여러분이 아차하면 여러분이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다윗은 뭘 믿었어? 내가 착하지 않았어도, 나 같은 착하지 않는 놈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일을 저질러놔도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윗을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의로운 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로마서 4장 5절, 6절, 그 다윗을 들먹인 게 사도 바울이. 다윗이 그렇게 악했잖아. 착한 일. 그래서 다윗이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나쁜 일은 조금밖에, 이게 나쁜 일 조금 했다고 해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살인죄에다가 뭐예요? 간음죄고, 이거는 죽을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 그래도 다윗은 자기처럼 그런 나쁜 짓을 한 놈도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알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알아야 되니까 바로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하나님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거북이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오키나와로 믿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우리는 오키나와에 아직도 도착되지는 않았지만 오키나와로 오키나와에 이미 오키나와에 도착한 것으로 어떻게 여겨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결국은 천국, 그 의로운 완전한 천사들만 있는 천국에. 그 천국에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일회용이야, 일회용. 우주, 분열된 우주를 어떻게 통일시키기 위한 이 고통스러운, 이 우주 통일 작전. 네, 일부로서 일시적으로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도 천사로 다 재창조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 즉 우주도 어떻게 없어져서 새로운 우주, 새로운 지구로 다 새롭게 창조됩니다. 왜? 이때까지 사용된 나, 이때까지 사용된 지구. 지금 우주가 오염됐게 안 됐게? 우주에 쓰레기가 꽉 찼어요. 왜? 인공위성을 막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 쓰레기라는 말이. 하와이 태평양 아름다운 바다도 쓰레기통이 되었고, 이제 곧 이 지구가 없어질 날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도 없어질 날 얼마 안 남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자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렇죠.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죠. 천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공동상속받는 우리가 되는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